어릴 적 저희 외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얘기 듣는 거를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스페인 편은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이 피레네 공주가 헤라클레스를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사벨과 디에고의 사랑 얘기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인 두 명이 살았었대요. 거인의 이름이 록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록가라는 마을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사연이 다 드라마였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믿고 싶은 이야기들. 그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이야기. 그 공주 이름이 피레네였대요. 알고 보면 가슴이 짠한 상이에요. 그 옛날의 낭만 동화 들어보시죠. 14시간을 날았습니다. 지중해와 대서양, 피레네 산맥을 곁에 둔 복받은 나라죠. 오늘은 피레네 산맥을 따라 스페인의 동과 서를 가로질러 갑니다. 스페인의 최북단. 저 멀리 피레네 산맥은 여전히 설백의 은세계. 저는 피레네 산맥이 은밀히 품은 계곡으로 가겠습니다. 와, 야 정말 진짜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오는 길 내내 계속 이 피레네 산맥이 설산이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면서 막 저를 이렇게 설레게 했거든요. 이곳이 다른 피레네 산맥보다 굉장히 완만한 경사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까지는 사람들도 이렇게 편하게 뭐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강아지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저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가족 등반길이라 할 만큼 가벼운 코스예요. 와, 여기 정말 멋있다.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풍경이 이렇게 있네요. 와. 굽이굽이 이렇게 돌자마자 나오는 풍경들이 너무 멋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으로 막 들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설산의 풍경들이 남아있고 밑에는 이렇게 파릇파릇한 풀들이 올라오고 너무 좋네요. 흙도 물도 봄에게 길을 내어주는 시간. 피레네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정말 맑아요. 시원해. 길에도 맛이 있다면 막 헐거워진 이 흙길이 걷기엔 제맛이죠.
뭐 전 세계 모든 산에는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하나씩들은 있잖아요. 이곳 피레네 산맥도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바로 그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카탈루냐 아주 오랜 옛날 카탈루냐 왕조의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 이름이 피레네였대요. 근데 이 피레네 공주가 어느 날 헤라클레스를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그 다음날 헤라클레스는 떠나버리고 헤라클레스의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나중에 나와보니까 인간이 아닌 뱀이었던 거예요. 피레네 공주는 그 뱀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불길에 휩싸여서 죽었다고 그래요. 돌아온 헤라클레스가 피레네 공주를 기리기 위해서 돌무덤을 이렇게 쌓았다고 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이 피레네 산이 된 거죠. 재밌지 않나요?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에서 아틀라스 산맥을 밀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나눈 거인이죠. 헤라클레스의 순정이 저순도 백색의 봉우리로 남았나 봅니다. 아, 올라. ¿Dónde sois de Corea? De Corea del Sur, Seúl. Mi hermano vivió en Seúl. Ah, de verdad? Estudiando. Estudiando. Sí, sí, fue a Seúl. Wow, y 형제분이 또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서울에서. 아이. ¿Dónde has aprendido español? Ah, yo. Hace muchos años antes yo vivía en Madrid. Ah, sí. Hablas la... bien. Yo vengo primera vez. Es como entrar en otro planeta. Ah, pues es muy bonito. Es la frontera ya con Francia. Está el Pirineo. Ese frontera.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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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era con Francia. Y es un valle sí. Y está todo con un río. Wow. Precioso. Sí. Muy bonito. Pero ya veréis qué bonito. Ah, muchísimas bonito. Gracias. De vosotros. Sí. Disfrutad mucho.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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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ta luego. Adiós. Adiós. Chao. Adiós. Chao. 그렇게 한 4-50분 갔을까요? 여기가 딱 국경인가? 혹시? 아, 진짜 여기만 넘어가면 딱 국경이네요. 아. 피레네 코스치곤 가뿐한 길이건만. 모두에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가님. 금방 간다면서요. 네. 산에서 다 왔단 말은 거짓말이죠. 물어볼까요? 몰라. 아, 그러면. 기다 poco, no? Sí. Dos, diez minutos. Diez minutos. Gracias. Máximo. Sí. 네, 그렇게 마침내. 우와.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다 왔습니다. 오, 정말 이 코앞에 피레네가 이제 요 산장만 넘으면, 이야, 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아. 시면의 시간이 빚어낸 석회암과 진흙의 갈색 물길. 강물은 기어이 반백의 봉우리들 사이를 흘러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초록빛 융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초의 모습이 이랬겠죠? 지금 저는
먼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과거로 와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수천 년 전 살만한 땅을 찾아 산을 넘던 사람들이 이 땅을 보고 함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산은 잠시 허리를 낮추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 사람이 없나 했는데 반전입니다. 아, 여기 오니까 중앙 광장인가 봐요. 근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도 조금 보이고. 아, 여기도 보니토 데 스파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에 하나네요. 아, 너무 예뻐요. 아, 근데 아기들이 왜 이렇게 많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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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데 코레아. 네. 아, 이게 이게 뭐니? 꼬모 뭐니 했까? 아. 꼬모세요? 라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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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애기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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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덕이 크대요. 아이들을 부르는 축제도 하고 출퇴근이 편하게 큰 길도 냈죠. Yo he sido alcalde aquí en Anzó. Ah, sí. ¿Tienes donde dormir hoy? Ah, estamos buscando. Sí. Yo tengo una casa donde tú puedes dormir. Sí. Sí. Bueno. Muchísimas gracias. Sí. Sí. 젊은 산골의 비법. 이따 촌장님께 들어볼게요. Muchísimas gracias. Chao. Chao. Gracias. Adiós. 또 몰라. 몰라. 아, 너무 예쁘다. 내가 포토? 1 2 3. 솔리사. Un poquito más. Amigos, ¿no? Sí. Sí. 아, 이거 너무 그림 같지 않아요? 그림. 코리아? 네. 코리아. Claro. Pues vosotras conocéis muchas cosas. Sí. Porque si sabéis que hay dos Coreas. 아, 예쁘죠? 가르시아 로르카라고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다들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 창문이 하나둘씩 열리고 집집마다 문이 하나둘씩 열리고 아이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그 책을 제가 봤는데 지금 이 마을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아디오스. 하스타 루에고. 하스타 루에고. 아디오스. 그런데 좁은 동네에서 숙소 가는 길이 어찌나 멀던지. 야. 네. ¿Tú sabes qué es esto? Esto yo creo que es la ventana o No. No, no es una ventana, no, no. Entonces 저게 뭘까요? Eso es el váter de la casa. Ahí se hacía caca y pis y va a caer abajo y la gallina. ¿De verdad? Es el baño. ¿El baño? Sí, sí señor. Ah. Es el baño. Sí, señor. El primer baño. Sí. Antes de que hubiera agua, wow. Había muchos baños. Ay. Esta casa es muy antigua. Sí, es muy antigua, ¿no? Mira. Wow, 그 예전에 그냥 책에서만 읽었던 왜 그런 큰 고성 같은데 화장실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이 마을도 이제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대요, 화장실이. 언제 가셨어? 어, 어디 갔어? 저한테 진짜 설명해 주실 게 너무나 많으셨나 봐요. 스위 스위. ¿De qué año es esta casa? 1725.
300 años tiene. Wow. Entonces no había agua corriente. Claro, claro. Por eso los baños eran así. Claro. 아, 거기에 왜 화장실이 그렇게 생겼는지 또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1725년에 지어진 집이에요. 와. La vida es muy larga aquí. Muy 와, 진짜 larga. 이런 작은 마을들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뭔가 비밀이었고 새로운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막 들어있어요. 어,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을 또 제가 들어보겠어요. Gracias. 계속 따라오라고 지금. 여기가 숙소인가 했는데. 일단은. Estos son los suelos típicos de Gyeongso. 아, 오리지널. Estos son originales, sí. 아. Y aquí, antiguamente, sí. están hechos con una sustancia que se llama arcilla, que sí. se encontraba en los montes, 아. y no es cemento. Es más antiguo que el cemento. Eso es. Y sí. aquí. La influencia de la luna es muy importante. Ah, Cuando la luna está llena, el sí. agua viene a la superficie. Ah, y es el mapa del clima del pueblo, lo que va a hacer. El pronóstico del tiempo sí, está sí, dibujado sí. aquí, ah, en el suelo. Sabes leer lo que dice el suelo y sabes cómo va a ser el tiempo de unos meses en adelante. Ah, Por esto. Ya, un poquito. sí, sí, sí. 깨알 같은 지혜입니다. 자랑할 만했어요. 와, 이 동네 사람들 그냥 다 아시는 곳이. 여기도 그냥 가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그냥 그런 빵 같지만 아닙니다. 4th generation El panadero. Ah, panadero, sí. El jefe de la panadería. Ah, sí. Continúa la tradición. Mi bisabuela, nuestra bisabuela ah. era panadera. Sí, sí, sí. Empezó ahí mi abuelo, mi padre, ah. yo. Y yo, estoy, yo, pero yo hago las cosas, pero mis hermanas sí. pues venden y por ahí ayudan. Ah. O sea, que todo es un negocio familiar. Sí, sí. Es, si no, es si, muy bien. Si no sería imposible. Sí. Sí, no, sí, imposible. Bueno, la más importante es ella, ¿eh? Madre, por supuesto. Vieja, ya tengo 82 años. No, no es vieja. Esto es un matriarcado. Esto es un matriarcado. Y han conectado con mi casa porque han dormido allá y me dicen, por favor, enséñanos un poco el pueblo porque tenemos un reportaje. Hay algo que... Y les he dicho yo pasar por la ganadería, por favor. Sí, exactamente lo que merece la pena. ¿Un puesito? Así es. ¿Te gusta? ¿Huevosito? Vale. Estás grabando la tele, ¿eh? De Corea, chaval. No, no, no. Espera, que te sobra un poquito, cariño. ¿Vas a hacer mañana lo del tirando mañana? Toma. ¿Qué tal estás? 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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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딱 저랬어요. 그래서 저 빵. 야, 이거 빵 보세요. 하나 사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Pues es que no, pero tiene que mirar que no. Ah, vale. Salir más tarde es de allá, no pasa nada. Sí, es buenísimo. Ah. 추억 돋는 빵집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Bueno, ahora vamos a entrar dentro. Sí. Yo te preparo una infusión para que tú puedas tomarlo. Ah, gracias. Muchas gracias. Pues vamos. Muchísimas gracias. Sí. 이야. Hola. Es casa muy bonita.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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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llamo Na. Hola, soy Teresa. Encantada. Ah, encantado. Teresa. Sí. Me lo he encontrado en la plaza. Ajá. Me ha dicho que sí. necesitaba un lugar donde dormir. Bueno, pues aquí tienes tu casa. Ah, muchísimas gracias. Gracias. 피레네 산골다운 거실 외벽. 소소한 오래된 것들이 이들에겐 다 가치 있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정성으로 마을도 가꾸셨어요. 아, 잘 피우신다.
¡Ay, qué calor! 고맙도록 정성스러운 대접입니다. 아, 너무 따뜻하다. 예. La gente muy buena, muy buena. Sí, es muy amable. Para mí, él me ha enseñado mucho, muchas cosas, como, como el niño. Sí. Ah, mira, y mira. Sí. Bueno, es que él es como un niño. Ah. En realidad, yo creo que la clave está en no madurar nunca, ¿no? Y así siempre eres joven, ¿no? Sí. Y a veces puede ser que sean más maduros mis hijos, ¿no? Que él. Bueno, yo no he perdido la inocencia. La inocencia es una cosa que me gusta y me gusta conocer a personas nuevas y jugar con ellas. Sí, está bien, está bien. Sí, yo creo que él es como un niño. Y además está bien no perder esa actitud infantil, ¿no? Porque es lo que te hace estar joven siempre, ¿no? Sí. 나이를 먹어서도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막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예쁘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아요. 잘 나이 든 소년, 소녀 같으셨죠. 아, veo que os queréis mucho, ¿no? Todavía. Pues sí, son 30 años de relación. Ah, 30 años, sí. 30 años, sí, sí. Es importante. Entonces, bueno, pues hemos visto muchas cosas y hemos pasado momentos más difíciles que otros, pero la vida es hermosa y nos da personas tan bellas como sois vosotros. Sí, es bella. Eso es muy bonito. Bueno, hablas muy bien, ¿eh? No. Yo, en Madrid, yo estudiaba la guitarra clásica, sí, pero ahora he dejado. Yo, el fotógrafo. 아내분도 기타를 칠 줄 아신대요. ¡Wow! ¡Guitarra clásica! Pero es muy dura, ¿eh? Esta guitarra es. ¡Wow! Sí, es un poco. Esta me la han regalado. ¡Sí! ¡Ah! Y, bueno, no es de muy buena calidad. Yo tenía una guitarra claro. muy buena. No es importante, pero es esta, un. Es la que es un música, ahora. ¿Sí? ¡Wow! Suena bien. ¿Puedes tocar? ¿Puedes tocar así, o cantar? De repente, o... algo. No sé, prepárate. A mis soledades voy, de mis soledades vengo, porque para estar contigo me bastan mis pensamientos, que por vivir de mí mismo no puedo vivir más lejos. Estoy muy bien y mal conmigo, soso함을 사랑하는 따뜻한 낭만파들이셨어요. 더 이상 철들지 않겠다는 촌장님.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와. La tengo que ensayar. Es melodía y canción. Muy hermosa, muy hermosa. Wow. 이제 피레네의 서쪽 끝자락으로 가볼까요? 사연 많은 마을이 거기 있습니다. 대서양을 목전에 둔 크지 않은 항구. 항구 넘어 프랑스를 지척에 둔 이 마을의 운명이 특별한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이 온다리비아는 스페인하고 프랑스의 국경 지역에 딱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바로 제가 서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스페인 땅이고 저 바로 이렇게 손에 잡힐 것 같은 저곳이 바로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 까만색 이 라인이 국경선이에요. 그래서 온다리비아 스페인, 엉데 프랑스. 아 정말 나 헤엄쳐서 프랑스 갔다 올게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재밌는 게 정말
조 앞에서 잡힌 고기는 메이드 인 프랑스고 여기서 잡힌 고기는 메이드 인 스페인이 되는 건가요? 마을로 들어가려는데 저 나무 좀 보세요. 와, 여기 정말 나무가 굉장히 독특해요. 마치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조각품 같은 이 가로수, 플라타너스입니다. 너무 예쁘다. 그 서로 이렇게 만나서 손을 잡았다는 게. 가지치기를 해서 군락을 만든 거래요. 나무들 사이로 잎이 자라면 멋진 등나무가 되겠네요. 하지만 맨몸의 자태도 이미 풍경입니다. 그 맞은편은 철갑을 두른 듯 거대한 성벽. 허물어진 성벽 귀퉁이가 격전의 세월을 짐작케 하죠. 누군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정체가 모호하죠. 알고 보면 더 가슴이 짠한 그런 동상이에요. 군인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이 13세 때 1638년경에 이 프랑스 군대가 이곳으로 쳐들어왔대요. 마드리드의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었대요. 근데 거리가 마드리드하고는 너무 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이게 총을 들고 있는 군인처럼 보이지만 토비예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아마 목수셨지 않을까. 근데 군복이 없으니까 가죽으로 된 앞치마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 나와서 프랑스와 이제 막 싸운 거죠. 군인 모자를 쓰고 69일을 싸웠고 이겼답니다. 전설적인 승리였습니다. 와, 오, 이 건물 벽이 정말 앞에 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해요. 이 압도되는 느낌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아르마 플라사라고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하면 무기 광장이라는 곳이에요. 와, 정말 이 앞에 서니까 이 벽의 크기만으로도 정말 압도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저런 움푹움푹 파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 때 포탄 흔적 같은 또는 총탄 흔적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흔적은 이제 역사로 남았습니다. 당시에 이 무기고는 호텔이 되고 격전의 전설을 머금은 집들은 재건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색들이 화려합니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와, 이 온다리비아 집들이 너무나 예뻐요. 다 색색깔, 형형색색 막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릴 때 왜 종이 이렇게 접어서 집 만들고 고기에 색깔 칠하고 뭐 문도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아, 일하시는 분인가? Hola, muy bien. Soy de Corea. Muy bien. La casa es muy bonita. Ah, sí. Sí. Ay. Es eso. Todo, ¿verdad? Sí, todo es muy bonita. Y abajo. Sí. Lo que es la calle San Pedro. Sí. También son muy bonitas, también. Más, es otra, diferente, pero. Ah. Bajando a la gente. Sí. Es más bonita, ¿no? Me ha dicho. Sí, también, también. Todo. Gracias. Están pintados, sí, por los barcos, porque antiguamente, pues los barcos uno tenía amarillo, verde, rojo, ah, pues, según los barcos. En su barco, color de su barco. Porque había mucho, sí, mucho barco aquí de pescador. 그랬습니다. 초록배 어부는 집도 초록색이죠. 집 색깔에 맞춰 배 색깔을 정한 게 아닙니다. 집보다 배가 먼저였습니다. 어부들의 마을답죠. 이제 사람들은 이곳을 역사보다 음식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실 또 바스크 지역이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바스크 지역의 음식은 이분들은 아주 자존심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이곳 온다리비아에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맛집들이 아주 즐비한 곳이에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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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아니. 그래서요. 찬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정말 춥고 배고팠어요. 어, 사람도 많고 잘 찾아온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도 밥 먹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올라. 올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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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er media sopita. El changurro también sí, es muy tradicional y muy típico de aquí, típico del país de aquí. Vasco. De esos. Sí. Tenemos un platito que son, que les llamamos los huevos hermandad. Yo voy a pedir tres. Eso es. Esas sí. cositas vale. probaría usted. Sí. ¿De acuerdo? Gracias. Where are you from? I am Paris. Ah, Paris. Montmar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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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ting. Painter. Artist. Are you artist? My. Do you like this restaurant? Yes. Top. The fish, the fish, it's extraordinary. Ah, fish. Fish, super bon. Excellent. Thank you. Los huevitos estrellados. Wow. El changurro. Sí. 색감 좀 보세요. 속이 꽉 찼습니다. 아. Mezcla. Eso, sí. mezcla la piel. El sabor va. Muy rico, muy rico. Sí. Wow, 계란 폭탄입니다. 그 우에보데 에르만다시라는 요리인데 타르르로는 뭐 가끔 튀겨 먹고 이렇게 스프를 만들어 먹고 남은 이 껍데기로 아 뭘 해 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진짜 맛있어요. 대구 껍질에 그 약간 부드러운 그 대구 맛하고 감자하고 이게 계란이 합쳐져서 조합이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인데 너무 맛있어요. 우와, 어우. 여기에 게살을 다 갈아 넣어서. 와, 이 게살들 보세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야. 내장 맛하고 다리 살이 여기에 한꺼번에 아주 다 들어가 있어서 게 한 마리를 그대로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니까. 네. 예. 정말 빡빡 긁어 먹었어요. 야, 이 몇 숟가락 안 먹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조개하고 이렇게 생선 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부서져서 한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고춧가루 섞으면 딱 해물탕인데. 슴슴한데 입에 착 감기는 맛? 오, 이거 해물탕 같은 맛하고 똑같아요. 오,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이 스프 먹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맛있다. 이 온다리비아에 오시면 이 해산물 요리를 꼭 한번 저는 드셔보시라고 추천해드려요. 아, 이거 안 드시고 가시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어부로 또 군인으로 살았던 고단함을 위로할 만한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땅. 마을이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피레네의 먼 동쪽으로 달려갑니다. 거긴 진짜 거인이 살았대요. 저기 저 마을 보이시나요? 자태가 범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집을 세웠지? 절벽에 집들이 이렇게 쫙 줄지어서 이렇게 서 있어요. 절벽 위로 집들이 다닥다닥 아슬합니다. 300m 높이의 절벽 위. 길게 늘어선 일렬 종대의 집들. 어찌 올라다녔나 싶은 미지의 마을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저 위에다가 저렇게 좁은 절벽 위에 집을 세워놨을까요? 뭔가 그 사연이랑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집들을 참 이쁘게도 지어놨네요. 그런데 입구가 어딜까요? 뭔가 드라마틱한 입구를 찾고 싶었는데 의외로 간단했어요. 마을 끝쪽은 굉장히 이렇게 절벽 위에 가파르게 세워져 있어서 어떻게 올라가나 했는데 이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완만해요. 새로 만든 길이래요. 이젠 10분이면 올라옵니다. 몇몇 관광객들 뿐.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대개 큰 마을로 출퇴근을 하죠. 골목골목 너무 예뻐요. 스페인은 이 작은 마을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옛날 옛날 여기 거인 둘이 살았대요. 커플이었다네요. Hola, señor. Sí. Soy de Corea. Sí, una pregunta. Aquí se llama Plaza de Gigante, ¿no? Gigante, sí, sí. Gigante. ¿Por qué se llama Gigante? ¿Tú sabes la leyenda? Bueno, porque antes tenían gigantes de ¿cómo explicarlo? Ah, vale. Sí, que Bueno. vale, gracias. 누구 없을까요? Sabe, yo de aquí yo sé muy poco. Ah, vale. sí. Es que eso de los gigantes en las sí. fiestas de los pueblos. Sí, sí. Está el gigante de hombre y gigante de mujer. Ah, sí. Aquí dentro están, pues, pero no sé a qué se refiere usted a gigante. Si es por la piedra. ¡Ay, no me creas! vale. Gracias. Hasta luego. 아, 마을의 작은 광장인데 이 광장의 이름이 이 거인의 광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남녀 한 쌍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마을의 거인이었어요. 록, 바르바라. 그 둘 중 한 명이 죽었대요. 한 명만 남았는데 아직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왜 거인이었을까요? 거인의 손길이 아니라면 그 옛날 이 절벽의 마을을 짓기란 불가능한 과업이 아니었을까요? 이 마을이 문헌에 등장한 건 11세기. 주변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기록뿐.
정확히 마을의 기원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마을은 여전히 거인의 마을로 해마다 거인 축제로 전설을 이어갑니다. Y las vistas aquí son impresionantes. Aparte, como punto geográfico es estratégico y fue estratégico a la mitad del siglo XX por temas de resistencia de la población de Cataluña contra el régimen franquista. 추측컨대 정치적 피난처였거나 군사적 요새로 활용된 전략적 마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 넘볼 수 없는 지형의 비밀은 어쩌면 거인보다 화산 폭발에 있는지 모릅니다. 올라, señor. Soy de Corea. Sí, Corea del Sur. Es que no entiendo muy bien, es que soy un par. Espera un momento. Sí, sí. Te bajo. Vale, gracias. Hola, señor. Hola. Muchísimas gracias. Sí, sí, es que soy un poco sordo. Sí, sí. Y desde arriba, y sí. Como que tengo el aparato de enchufado de la extractor, no, sí, sí. No oigo. ¿Qué tal vives aquí? ¿Cómo están en Roca? No, ahora aquí estamos bien. Allí, en Olot, hay muchos volcanes. En Olot, hay muchos volcanes. Hay, no sé, una barbaridad, 20 o no sé cuántos hay. Wow. Una barbaridad hay. Y claro, la lava bajó. Sí. Y como que había el río ese y había el de regreso, pues quedó la roca, quedó. Rocas. Que quedó. Viene. Que, sí, venía de Olot, pero quedó aquí atrapada. Sí, sí, no me vi aquí. ¿Aquí también? Sí, aquí, miren, también aquí, miren. Todo eso volcánico. Sí. Es un volcánico todo. Sí, todo es volcánico, eso. Están asentadas, las casas están sobre el volcán, sobre la piedra del volcán. Sí, eso es. Entonces, encima de bloque ese roca se construyó, ¿no? Sí, sí. Las fosas para hacer asentar las casas. Sí. Para asentar las casas. ¡Wow, increíble! Sí, no lo ve aquí. Sí. ¿Eh? Sí. Es que tengo que ir arriba porque tengo vale, la comida. Pues, comida. Ay, muchísimas gracias, señor. De nada. Sí, muchas gracias. De nada. ¿Cómo se llama usted? Pedro. Pedro, sí. Vale. Venga. Gracias. De nada. Gracias. Gracias. De nada. Sí. Ahora. Sí. Sí. Todo esto se ha hecho de los romanos. Sí, pero antiguamente es un único calle, claro, ¿no? Claro. Muchísimas gracias, señora. De nada. Hasta luego. Ya se voy. 옛길을 알려주러 나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로마 시대라니 2000년이 넘은 오래된 길이네요. 여기가 이제 예전에 부서진 로마교 위에다가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 다리가 유일하게 이 마을로 통하는 다리였대요. 거인은 절벽의 삶에서 찾아낸 가장 낭만적인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를 못 만났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못 듣고 여길 지나쳤었겠죠. 드론이 아니어도 이 마을을 한눈에 보는 법 알려드릴까요? 여기서는 이 로카 구시가지가 한눈에 보여요. 그 사실 저 안에서 한번 자보고 싶었는데 저 안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 호텔이 보면 저쪽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절벽을 감상하고 싶다면 마을 맞은편의 숙소가 답입니다.
¿Quieres ir a Corea? Muy bien. ¿Hay habitaciones? Sí, claro, puedes pasar. ¿Puedo pedir por habitación con terraza? Sí, sí, sí. Gracias. ¡Guau! Wow. ¡Ya! ¡Chau! ¡Rukka가 한눈에! 집들이 그림이죠. 왠지 저는 거인이 정말 살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을 우리 모두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설 덕분에 세상은 참 낭만적입니다. 사랑의 힘이 스페인 전역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하얀 꽃으로 만들었네요.